IP700S 전화기에서 착신 전환 설정은 단축 코드를 이용하는 방법과 전화기에 있는 메뉴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착신 전환은 무조건 착신 전환, 통화 중 착신 전환, 부재 중 착신 전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단축 코드를 이용하여 무조건 착신 전환을 설정하는 방법은 키패드에서 별 72 착신할 전화번호를 입력 후 샵 버튼을 누릅니다. 단축 코드를 이용하여 무조건 착신 전환을 해제하는 방법은 키패드에서 별 73 샵을 누르면 됩니다. 단축 코드를 이용하여 통화 중 착신 전환을 설정하는 방법은 키패드에서 별 90 착신할 전화번호를 입력 후 샵 버튼을 누릅니다. 단축 코드를 이용하여 통화 중 착신 전환을 해제하는 방법은 키패드에서 별 91 샵을 누르면 됩니다. 단축 코드를 이용하여 부재 중 착신 전환을 설정하는 방법은 키패드에서 별 92 착신할 전화번호를 입력 후 샵 버튼을 누릅니다. 부재 중 착신 전환 설정 시에는 무응답 시간을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. 키패드에서 별 610 입력 후 샵 버튼을 누릅니다. 무응답 시간 설정입니다. 이 시간은 신호음의 횟수로 계산됩니다. 신호음의 횟수를 눌러주십시오. Thank you. 시스템이 무응답 시간 설정을 시작합니다. 5. 시스템이 무응답 시간 설정을 종료합니다. 전화기의 메뉴 버튼을 누르고 통화 관리 메뉴를 선택 후 OK 버튼을 누릅니다. 통화 관리 메뉴에서 착신 전환 설정 메뉴를 선택 후 OK 버튼을 누릅니다. 무조건 착신 전환, 통화 중 착신 전환, 부재 중 착신 전환 중 설정할 착신 전환 메뉴를 선택 후 착신할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. 부재 중 착신 전환을 설정 시에는 착신할 전화번호와 무응답 시간을 입력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.